다들 오늘은 좀 많이 놀러 가셨는 모양입니다. 날씨가 좋으셔서. 미세먼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흔히들 공자와 맹자 하면 뭐가 다른지 분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늘 공맹공맹 거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이요. 저렇게 부드러운 철학자가 있고 거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쓴 이유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 사람 심리학도 했죠. 그 공리주의 죄송합니다. 실용주의 철학자인데 아주 그냥 철학자들 저렇게 나눴어요. 그뭔 저도 맨 처음에 듣고 뭔 헛소리인가 그랬는데 철학자마다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이제 괄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론도 얼마나 정말 딱딱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제도 같은 거 그냥 인정 안 하고 웬만하면 그냥 인정해도 되는데 그런 거다 인정 안 하고 얼마나 거칩니까? 셉니까? 그럼 헤겔 같은 사람도 좀 세죠. 당연히 마르크스도 센 사람이죠. 이렇게 성격을 나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체형 보면 전공이 좀 나와요. 그 논리 분석 철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랐어요. 그리고 뭐 헤겔이 이렇게 관념론 하는 사람들은 좀 퉁퉁합니다. 맞아요? 잘 생각해봐요. 선생님들도 떠올려봐요. 뭐안 그런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분석 철학 잘 하시는 분 중에 아주 소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퉁퉁하는데 그런 분도 있죠. 근데 대체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드러운 철학자가 있고 거친 철학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ender minded가 있고 love me tender 할때 tender죠. 부드러워, 사랑을 부드럽게 말해줘요. 그런데 tough guy가 또 있는 거죠. tough minded 철학자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떠오르더니 공자와 맹자의 비교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공자는 정말 부드러운 철학자라는 게 논어 내내 다가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상 안 해도 돼요. 그랬더니 네 맘대로 해라. 그 제자가 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제 이미 마음 떠났는데 뭘 저거를 뭐 해라라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하면 또뭐 하냐? 그러니까 참 그래 네 편한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결국 그네 편한 대로가 너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아니 하나 하나 나 마찬가지다 이런 성격입니다. 근데 맹자 보세요. 얼마나 세게 얘기합니까? 특히 임금님 앞에서 얘기할 때 대단하지 않아요?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맹자일 때마다 아유 언제 이제 칼날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안 죽은 거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읽다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맹자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양해양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이게 어떡하라는 얘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단적인 예가 그걸 겁니다. 역성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근거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그렇게까지도 제가 또 맞서 싸우는데도, 야, 그 한번 인식이 바뀌면 교과서에 한번 나오니까 뭐 이게 한번 안 돼도 어렵더라고요. 오늘 또그 말씀도 드릴 거예요. 다른 예로. 임금이 물었습니다. 맹자에게. 아, 임금이 현찮으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뭐 가라 해줘. 가라 해줘. 그랬더니 그게 바로 이제 간다. 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참 재밌어요. 성이 같으면 갈아버리고, 성이 다르면 떠나라. 이렇게 나와요.
성의 같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철저한 이제 부자 관계, 종법제도 안에서 그 아버지의 권력이 아들로 가는 건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유가들은 조금 더 그것을 넘어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성이 같으면 같은 성에서 뽑아서 현재의 폭군을 내리고 다른 임금을 올려라. 쉽게 얘기해서 뭐 큰아들이 심하다. 그러면 뭐 큰아들 내리고 작은 아들 올려라. 이 정도인 거예요. 성이 같으면의 뜻이. 그런데 성이 다르면 그냥 떠나라. 떠나라. 결국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성 혁명의 의미, 성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역성 아닙니까? 성을 바꾸는 혁명은 맹자에 없어요. 맹자 어딜 봐도 없어요. 그런데 저 앞부분만 보고 바꿔라 그랬다고 해서 갑자기 역성으로 됐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 종법제 때문에 사육신, 생육신이 생긴 거 아닙니까? 같은 성신대도 아들로 가야 되는데 삼촌으로는 못 간다. 이게 원칙인데 그걸 갖고 이제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 어떻게 성을 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맹자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물론 맹자에 나오는 저 정권 바꾸기 내용은 있어요. 저런 식의 것이 과감하게 인민을 뭐 함부로 하면 군주가 아니다는 둥 뭐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분위기는 쭉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도전이 함경도에 있는 이성계한테 가서 아이 정권 좀 바꿔보자. 나는 군대가 없으니까 당신이 군대가 있지 않소. 군대 끌고 내려와가지고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도전이 성공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 고려 말에 저 뭐 그런 식의 엉뚱한 생각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귀향을 가지 않습니까? 저쪽 전라도 부곡으로 가면서 그냥 그야말로 귀향사를 하는데 그때 정몽주가 맹자를 꼭 가서 시골 가서 읽어라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사형사제니까 정몽주랑 워낙 친했잖아요. 그런데 정몽주는 역성은 안 된다. 난 육아기 때문에 한 거고 정도전은 이거 못 바꿉니다. 고려 이거 못 바꿉니다. 완전히 다시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나는 군대가 없으니까 함경도의 이성계 장군의 그 무력으로 뒤엎읍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멀리 귀향 갔을 때 이게 책 주니까 맹자를 준 거예요. 맹자. 맹자의 그 정신을 배워라. 그런데 어쨌든 정도전은 맹자를 보면서 역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역성 형제란 말 안 나오는데도 그 맹자적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 정말 공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맹자는 아주 거친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저 부드러운 사람인지 거친 사람인지 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밌어요. 저거 제가 구별한 게 아니라 제임스가 구별한 겁니다. 그 실용주의 철학자 중에서 심리학의 바탕을 둔 사람인데, 예. 따라서 공자 맹자의 철학 자체도 공자님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의 철학자죠. 참 부드러워요. 그런데 맹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인을 실현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강한 의무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저 요거 기억납니다. 수, 천만이라도 오왕의. 이게 제 중학교 한문교 가서 있었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내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숫자가 이게 비록 숫자가 아니라 뭐 수천만의 숫자인 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왜 수천만 할 때 숫자 이렇게 자꾸. 그런데 이제 비록이죠. 비록 천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맹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왜 저런 구절을 외워야 하나 그랬어요. 아, 뭐 천만이라도 가야 한다? 뭐 이게 무슨 명구야? 뭐 어딜 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맹자에 나오기 때문에 함흥교가 있었던 겁니다. 천만이 반대하더라도 내가 옳다 생각하면 하겄다.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대단합니까? 까놓고 얘기했었으니까 아, 천만이 막대라도 난 갈 거야. 난 할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오왕. 네, 나는 할 거야, 갈 거야. 그런데 보세요. 공자님 보세요. 공자님 저거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공자님이 저거 한 두 번 나오고 인, 사랑이 뭡니까? 라고 부를 때 아, 사랑이 뭐야? 애인이지. 뭐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애인. 요즘식 애인의 표현이죠.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남을 사랑하는 거지. 거지 뭐야? 라는 구절도 있고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죠. 네가 하기 싫은 거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도 시키지 마. 이거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시집살이 한 사람이 더 시집살이 시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희 큰 이모가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했는데 본인이 끊긴 끊더라고. 끊긴 끊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집도 안 가고 딱 끊더라고. 그래놓고 이 양반은 저를 시집살이 시켜 도상. 집에 생기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 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도상 저를 불러서 뭐하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 아들 시켜 왜 나한테 그래. 근데 아들은 귀한 아들이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빠도 돼. 저는 바쁘면 안 돼요. 어따 대고 이모가 부르는데 안 오냐. 이런 거고. 그래서 제가 아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다못해 암 걸려가지고 뭐 다 그럴 때 아 저를 자꾸 우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들 자꾸 울지 왜 나한테 자꾸 울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병원 가더라도 혼자서 그냥 이렇게 다니고 며느리도 안 부르고 뭐 그러고 나한테는 뭐 저 너는 이모가 암이 걸렸는데 그따오가 뭐냐 해가지고 또 야단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시집살이 저를 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안 가고 찾아가지도 않고 본인이 결심을 했더라고. 세 가지는 안 한다. 뭐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는다. 뭐 해가지고 세 가지를 외우고 있더라고. 본인이 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꼭 뭐 며느리가 없을 때 그 집에 가면 안 된다. 뭐 그다음 두 번째는 냉장고 열어면 안 된다. 세 번째가 뭐더라? 뭐 자고 오지 말 것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게 예 있더라고. 보십시오. 그런데 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칸트적 보편윤리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라.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 싫으면 너도 남의 나라 쳐들어가지 마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기 나고 인 남이죠. 기인, 타인이고 하는 자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반은 시, 행하지 마라, 펼치지 마라, 남에게. 타인이에요. 자타를 동일시 보는 것이죠. 사실 윤리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거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건 아니거든요. 나에게도 옳으면 너에게도 옳아야 된다. 라는 철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야나기라는 사람도 이 원리를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일본 유학사 중에 이토 진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퇴계학파 계열인데 이 양반은 약간 이제 새롭게 나와서 일본 유학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 윗대가 이제 퇴계의 제자들한테 배웠어요. 한 3대쯤 돼서 약간 퇴계랑 멀어져 있어요. 하지만 일단 계통은 이제 퇴계, 임진왜란한테 간 사람도 그렇고, 고 계통, 학봉 김성일 계열로 해서 내려오는데, 이 양반이 제자한테 물었어요, 진사이가. 아, 공자가 주장, 맹자가 부장으로 일본을 쳐들어온다면 니네를 어떻게 하겠니? 라고 제자한테 묻습니다.
그 애들이 쭈뼛쭈뼛 하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놈들아, 뭘 쭈뼛거려. 나는 당연히 공자와 맹자 싸워서 싸우겠노라. 뭐 그의 목을 치겠노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뒤가 재밌습니다. 왜? 침략은 공자 맹자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진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공자 맹자의 가르침대로 나는 공자 맹자가 쳐들어오면 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일본 내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이게 하나의 그 설화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 야나기라는 사람도 어려서 들었다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일본을 조선이 쳐들어왔으면 니네들 좋겠니? 안 싸우겠니? 근데 왜 니네들은 왜 조선에 침략해놓고 조선 사람들이 싸우니까 왜 그거 나쁜 놈이라고 그래?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라면 우리가 조선이 우리 쳐들어왔을 때 조선과 싸우는 자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애국지사로 여기고 영웅으로 여기는 것처럼 조선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는 누구의 정신이었냐? 이토 진사 일본 유학을 정립한 그 사람의 이야기였다. 따라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온고지신, 이거 말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고는 옛날 거 아닙니까? 옛날 거 열심히 따뜻하게 한다는 거 배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은 그래도 새로운 걸 알아야지. 온고의 지신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고에 있습니다. 고에 모든 정답이 있다는 것이죠. 고전에. 그래서 옛날 거를 이제 잘 배워서 어떤 새로운 걸 알도록 해라. 그러니까 옛날 것만 배우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새로운 것이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뭐 창조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답이 있다. 과거를 잘 공부하면 오늘의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수리부작으로 나오죠. 해술만 하겠다. 해석만 하겠다는 얘기죠. 창작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대고 건방지게 무슨 창작을 하겠느냐. 나는 이미 있는 오경을 계속 편집하고 정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나의 사명은, 나의 소명은 다 하겠노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맹자 보세요. 그 유명한 호연지기. 호연지기가 뭡니까? 이 호연지기가 맹자에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조선의 유학자도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다. 몇 번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뭐 우암송시열 같은 경우도 아유 나 너무 어려워 호연지기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어렵냐? 호연지기를 자꾸 이론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거요, 호연지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을 실천할 배짱인 거예요. 배짱. 제가 한 30년 전에 이렇게 배짱이라고 했다가 원로 교수님한테 혼났습니다. 넌마이 성현의 말씀에 배짱이라는 말씀이 이 싸가지 없는 놈 안에서 학회 시절에 아니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지에 논문 낼 때는 배포로 바꿨습니다. 예, 도덕을 실천할 배포 그랬더니 또 그분이 또 연락하셔서 역시 정세균이가 똑똑해 말을 잘했어. 배짱이라 쓰면 욕하시더니 배포라 쓰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에이, 같은 뜻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 도덕이요, 저 배포 없이 못합니다. 배짱 없이 실천 못해요. 누가 두드러 맞고 있는데 일단 나도 두드러 맞게 생겼으니 어떻게 피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도덕을 실천할 배짱을 길러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도 젊었을 때 얘기지만 차랑 시비가 걸 뻔했어요. 근데 그 차를 쫓아가 봤더니 깍두기들 있잖아요. 깍두기들.
검은 옷에 이렇게 와이셔츠 쓰는 깍두기들이 다섯 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분들은 그러셔야지. 어떻게 넘어갔습니다. 아유, 싸웠다가 뭐 제가 맞아 죽겠던데, 뭐 뒤에 뭐 야구방망이 한 뭐 몇 개씩 이게 있더라고. 아유, 완전 깍두기들, 막 문신한 깍두기들이 딱 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차들 그 엉망으로 몰고 다니는 거여서 좀 이제 경고 좀 해볼까, 야단 좀 쳐볼까 해봤더니 야단 치기는 뭐 무서워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정말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의 이익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배짱을 길르라는 것이죠. 흔히들 도덕과 이 용기를 너무 먼 거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말 도덕, 이게 바로 도덕을 실천할 용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용기를 길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서든 어디서든지 할 말 하는 게 바로 맹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기 자신도 나는 이걸 잘해. 난 이런 정도의 용기를 잘 길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 공자와 맹자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얼마나 차분하고 얌전합니까? 이쪽은. 그러나 맹자는 아주 거칠고 아주 박력 있고 셉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 당위죠. 실천의 문제는 정말 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용기가 없으면 아니 됩니다.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물에 빠진 여성 4명을 구한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저 남자는 안 구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4명을 구했어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명 정도 구했다고 하니까 천국 갈 거라고. 저랑 같이 놀면 천국 가십니다. 수영 못하면서 동해안 같은데 여성들 금방 쑥 빨져나가고 쑥 깊어지잖아요. 근데 깊어지면 가까운데도 당황하면 못 나오죠. 못 나오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제가 들어가서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사람 멋있게 안 구해요. 저도 딱 들어가면 무조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저를 잡고 이제 저 잡지. 사람 잡잖아요. 그럼 잡고 막 그냥 잡아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요. 물속에 꾸르륵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숨이 깊겠습니까? 그 숨이 깊겠습니까? 저기는 한참 물 먹은 사람이고 저는 이제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제 숨이 훨씬 남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게 손을 놔요. 그리고 숨쉬러 올라가요. 본인이. 그러면 이제 여자들 머리가 길잖아요. 폼 잡고 이렇게 멋있게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뒷머리통을 이렇게 잡아서 탁 숨을 쉬게 해줘요. 이렇게 딱 꺾어. 이렇게 딱. 그 숨 한번 쉬면 그거 누가 잡아주고 있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잡고 살살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폼 잡고 이런 거 전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잡을 데가 없어요. 여자들은 잡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다고 해서 그 생명의 은이라고 고마울 것 같아요? 전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온 여자들 대부분 뭐 심하면 옷 다 벗겨졌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토하지 뭐 그냥 개판이죠 그거요. 그게 무슨 아리따운 여인이야 아 고마워요. 무슨 그건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고 거의 5분 안에 사라져버립니다. 거의. 아유. 3명구에서 뭐 3명이랑 무슨 썸씽이 있었던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건 제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 딱 한 명만한테는 내가 커피를 얻어먹었어요. 나중에 고맙다고 와가지고 시청 앞에서 커피 한번 사주더라고. 그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맨 나중에 네 번째는 몇 년 안 됐습니다. 제주도인데. 아, 이게 이한류 같이 확 뒤집히더라고. 제가 그걸 가고 있는데.
그때 웬 여성 하나가 또 둥실 이게 맞아 무슨 뭐 저렇게 말린 거야 이게 둥글둥글 그러니까 이한유 같더라고 이게 확 이게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물안경도 입고 그래가지고 이게 혼자서 쭉 가고 있는데 웬 여인 하나가 물속에 돌고 있어.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그 보니까 같이 놀던 보트가 있더라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보트를 잡게 해주고 전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제가 죽겠더라고.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제는 제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이 백사장에 앉아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아직도 구해야 되나. 이제는 내가 죽겠는데 얼마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약해진 거예요. 허연지기가 다 빠진 거죠. 예, 예, 다 금방 이해하셨습니다. 예, 웃으세요. 그러니까 저 도덕을 실천할 용기 저거를 늘 길러야 한다라는 게 맹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조차 뭘 집잘 써가지고 자꾸 모아라 모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집의 딱 야 어떻게 저 옳은 행동에 대한 그 자기의 신념을 쌓고 쌓아 나가야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용기를 뭐 우리 저 벽돌 깨듯이 이건 이래야 돼 뭐 이렇게 쌓고 나가자는 것이죠. 집의 저 의자 초서체 약자입니다. 이 의자 같습니다. 이거 이게 예. 현대 간자체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예. 초서체예요? 예. 이거 X자 위에 점 하나 있는 거. 예. 의무죠. 의무. 저는 동양 윤리의 정말 훌륭한 점이 바로 이 행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은 행위와 상관없이 이론이 훌륭하면 쳐줘요. 근데 동양은 안 그래요. 행위가 얼마큼 이루어졌냐를 자꾸 따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노자의 정치학도 바로 이 행위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문제. 저도 저 철학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너무 어색했던 게 서양 철학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실천성 같은 건 안 따지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더라고, 그거. 그리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종합하면 된대요, 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참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가장 진짜 제가 어려서부터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루소 같은 경우. 애 다섯을 다 고아원에 보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리고 그 하녀, 여갓집 하녀를 평생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 걔랑 해서 그 사람이랑 난 다섯 명이에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러니까 그 장모님까지 해서 늘 이렇게 같이들 뭐 다니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자서전에 뭐 보충 대리 이렇게 번역을 해 보충 대리 그 보충 대리의 내용을 뭐 누가 뒤에 철학자가 또 같이 쓰고 해서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말로 하니까 땜빵이더라고. 땜빵. 저는 맨 처음에 뭐 불어로 멋있게 쓰였길래 뭐 보충대리 뭐 무슨 뭐 대단한 생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나는 그녀가 땜빵이었다라는 거밖에 안 되더라고. 루소 같은 경우 이제 나이 한 50대 가지고 결혼은 해요. 맨 마지막 막판에. 근데 애 다섯을 다 고아원에 버리고 참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쉬운 말도 번역을 괜히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지 고아원을 왜 보냅니까? 가장 나쁘게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가장 좋게 얘기해 볼게요. 아니 그 당시 피임 잘 안 되니까 애가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충대리 땜빵이잖아요. 땜빵의 여인 아니에요. 그 땜빵으로 데리고 있다가 애가 나오니까 그냥 공원에 그 갖다 준 거예요. 저 그거 그 흉측하죠. 그거 제가 그 어렸을 때죠. 저는 정말 그 10대 때 그거 보고 뭐 이런 놈을 공부하고
이런 놈을 무슨 현대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냐. 뭐 이상한 놈들이다. 현대교육 아버지가 그래 애새끼 다섯을 고아원에 보내는 게 교육학의 시작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실천과 이걸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두 번째 아주 좋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루소 거 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플라톤을 좋아했더라고요. 그리고 스파르타를 이상국으로 생각했어요. 의외로. 스파르타에 무슨 가족이 있어요? 없잖아요. 가정이 없잖아요.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애 나면 애는 타가서 놓고 전세로 키우고 뭐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루소 자신도 그런 이상에 충실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애를 내가 왜 키워야 돼? 국가가 키워야지.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루소가 흔히들 프랑스 혁명의 기치를 든 사람이긴 합니다만 루소가 어디 묻혀있냐면 어디 딴 데 묻혀있다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 그 로마에 있는 판테온 똑같이 모조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가 국립 묘지인 셈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다 거기다 의사 열사들 다 모셔놨는데 그 안에 루소가 있고 그 관 바깥에 이렇게 횃불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횃불이 나와 있어요. 손으로 요만큼 해서 이렇게 장식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횃불을 들었다. 그래서 판테온에 모셔져 있는 겁니다. 루소가. 근데 루소가 살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신경쇠약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좀 심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좀 정신적으로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나쁘게 말씀드리면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론과 이렇게 그 실천의 문제를 깊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연관이 돼야 뭐 글쎄 되면 좋겠지만 뭐 한 막스 좌파 정도 막스 정도면 이제 실천의 문제가 떠오르지만 그 이전에는 실천의 문제는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또 루소는 또 그런 철학자들에 대해 욕 무진장합니다. 루소 시대가 몇 세대입니까? 프랑스 혁명 1789년 아닙니까? 그 일어나기 10년 전에 죽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 1779 정도 뭐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상이 미친 영향과 그리고 실제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로비스피에르 아시죠? 로비스피에르가 루소한테 헌정사를 바치고 혁명을 하러 떠납니다. 그게 혁명에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루소의 이념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놈들은 처벌하겠다. 그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는 강제되어도 된다. 희한한 소리죠? 자유는 강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소에게서 약간 독재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얼뜻 얘기한 사람이 러셀입니다. 러셀의 서양 철학에서 나와요. 그래서 전 맨 처음에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러셀 같은 걸 읽다 보니까 루소가 약간 좀 빼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빼딱함이 바로 로비스피에르. 단두대로 막 목 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본인도 단두대로 잘리죠, 결국은. 왜, 네, 그런 정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뭐, 혁명가들, 이 반혁명의 대상이 된다는 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그 폭력의 희생자니까 이제 그 폭력을 이제 되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혁명과 반혁명의 관계가 사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들 차라리 개혁이 낫다. 약간 온건한 쪽으로 가는 거고 아유 그래도 저거 뿌리부터 썩은 거 다 바꿔야지 라고 하면 이제 혁명으로 가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주로 이제 개혁 온건으로 가는 이유가 아유, 그놈이 그놈이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그, 나이 들어서 힘이 약해져서, 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연지게 약해져서만이 아니라, 경험상,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니까 오히려 이 혁명 같은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왜 나이가 들면 보수주의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럴 수 싶은데, 예. 뭐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가진 거라도 지키고자 하는 게 있겠죠. 그게 기득권의 문제고 나쁘게 보면. 근데 좋게 보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야, 인간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요 수준에서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좋아져야지 확 바꾸면 이거는 그놈이 또 그놈 돼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는 먼저 큰 것을 하라. 아, 대장부. 대장부란 말이 맹자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이조부. 그러니까 요즘 애들 일본 말은 잘하거든요. 말을 하도 봐서 젊은 애들. 근데 다이조부가 대장부인 건 몰라요. 우리는 이제 한자를 많이 배워가지고 대장부란 말은 읽는데 왜 갑자기 대장부야? 이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다이조부는 다 아는데 다이조부가 대장부인 건 모릅니다. 아시죠? 다이조부. 아, 다이조부다. 아, 괜찮아. 됐어. 이 정도. 편안해. 오케이. 이제 오갱끼다. 똑같은 뜻이죠. 이게 그것도 갱끼. 원기를 가졌다 이거 아닙니까? 기가 있다. 아까 젊었을 때 갱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기가 있어서 힘이 넘치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이거.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밌는 것도 철학자들에게 이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올리고. 혹시 이거 등록하신 분 없죠? 오늘 하는데 한번 오실 분 오십시오. 오늘 7시부터 종로에 있는 SK 아트센터에서 합니다. 아, 근데 이쪽에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좀 안타깝지만 고유섭에 대해서도 여러 선생님들은 아시는데 야나기도 알고. 아, 근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학과 나온 사람조차 고유섭을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 미학과 출신의 참네. 고유섭을 몰라요. 그런데 너 뭐 했어 도대체 그랬는데 이쪽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서양 미학만 하고. 근데 제가 놀라운 게 건축학과 에서는 고유섭을 다 알더라고요. 오히려. 왜냐면 건축학 할 때 탑 같은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고유섭을 다 알더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이 양반은 저 미학하려고 그랬는데 이 미학한 사람 오늘날 현재 그러니까 미학한 사람 하나도 모르고 고유섭을 오히려 건축학한 사람은 알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오늘날도 서양 미학 중심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동양에 대한 생각을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에 이라고 고민 없겠습니까? 할 말 없겠습니까? 다 해왔죠. 오래전에 전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동아일보. 오래전에 동아일보 친 것 중에서 그 근처에서 고유섭 야나기 전시회를 했던. 아, 있었어요. 예, 야나기 전시회 했었어요. 예, 그 어디서 했더라? 덕수궁 옛날 그 안에서. 한 적 있습니다. 야나기 특별전으로 한 적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는 오히려 야나기가 우선된 것 같고, 예, 예, 야나기. 예.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소개됐던 기억이 있어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인가 있었어요. 예, 그때쯤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무렵에서, 그 이후에서 야나기가 가장 좋아했던 서양 판화가의 전시회도 블레이크 있잖아요. 윌리엄 블레이크. 저번에 아신다고 했던 그 블레이크가 시인일 뿐만 아니라 애칭을 했어요. 애칭. 애칭 판화를 했어요. 그 애칭 판화를 했는데 그 전시회를 저 서울시립미술관 저 광화문 옆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승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하는 거 애칭 기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예, 노자와 정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노자 하니까 너무 정치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없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도덕을 이야기했는데요. 도경과 덕경으로 구별이 확실히 됩니다. 도덕경은. 그래서 이 도덕경이 되는 겁니다. 도덕경. 도경과 덕경. 그래서 여기를 상경, 하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미온을 읽었는데 줄렛은 안 읽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도경은 읽었는데 덕경은 안 읽었다. 말 됩니다. 덕경만 읽었어? 나는. 뭐 덕경이 더 재밌었어. 충분히 말 됩니다. 도경과 덕경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한나라 때 무덤에서 봤더니 오히려 덕경이 위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덕경이 먼저 나오더라. 어? 도덕경이 아니라 덕도경이네 여기는. 왜 이렇지? 왜 덕도경이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도 얼뜻 말씀드렸는데 도는 이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덕은 아까 맹자 얘기한 것처럼 실천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도는 뭐 진리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면 덕은 진리의 그 효용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효용만 물으면 뭐예요? 구체적인 답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덕경에는 실천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이래라 라고 구체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덕경에는. 그래서 오히려 덕경만 보시면 삶의 지혜를 그게 아주 얕게는 처세술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지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덕경은.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도 많아요. 뭐 이를테면 큰 나라가 아래로 가야지. 큰 나라가 자꾸 위에 있으면 아래 나라 작은 나라들이 싫어해. 뭐 이런 얘기이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저 재밌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뭐뭐처럼 하라라는 은유도 있습니다. 뭐뭐처럼 하라겠습니까? 아주 웃깁니다. 작은 생선을 뒤집듯이 하래요. 작은 생선을 삼듯이인지 팽 하는 건데 작은 생선을 익히듯이 하라. 음식 해보셨으면 다들 압니다. 저기 어르신들 남자들 다 예전에 철역 가가지고 작은 생선 그거 어떻게 살 안 떨어지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작은 물고기 형체하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툭하면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 부서지면 어죽을 끓여 먹겠습니까? 송사리 이런 거 갖고 다 뭉개버리고 말잖아요.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정말 이렇게 작은 생선을 익히듯이 하라.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얘기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겸하, 제발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작은 나라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어차피 너 힘 있잖니. 그런데 작은 나라 힘 갖고 다루려고 하면 너 반드시 당해. 쟤네들은 감정 없냐? 쟤네들은 언젠가는 안 뒤집을 거냐? 안 큰일 난다. 쟤네들 감정 상하게 하지 마. 언젠가는 일을 악물고 있어. 뭐 그런 거죠. 대부분 나이 들어서 이제 배신당하는 거가 대체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젊어서는 내 힘이 있을 때는 애들이 따랐는데 내 힘 빠지니까 이것들이 그냥 날 잡아먹으려고 올라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 서로 친했으면 그런 일은 없겠죠. 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기술도 덕경에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덕경이 통치자들이 읽어야 할 책인 것이죠. 그리고 당 태종만 하더라도 이세민만 하더라도 저 자기네들이 이씨라고 그리고 노자가 이담이라고 고정되기 때문에 같은 오얏리
이씨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저 독역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 영안방에 가더라도 이렇게 미국 가면 이렇게 성경 있는 것처럼 반드시 각 집에 하나 도덕경을 갖추고 봐라.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당나라 이씨의 힘이다. 이런 식으로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치자가 읽는 도덕경도 있을 겁니다. 뭐 통치자가 아닌 학자가 읽는 도덕경도 있을 테지만 따라서 여기서 이 덕을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덕. 이제는 많이 좀 감각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 덕은 결코 덕목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론과 실천, 이런 것들, 기능, 효용. 아, 저 덕을요, 예전에 그 그리스, 저 라틴어로 아레테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아레테 많이, 이거, 진짜 서양 쪽 할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저 아레테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말이 다리가 길고, 이게 뒷다리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안 달려요. 그러면 걔는 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이 막 말을 확 달려. 자기의 기능을 온전히 실천하는 거. 드러낼 때 그놈 참 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의 용법의 덕은 막 그냥 인의예지 이런 품덕 같은 거만 얘기했는데 이 아니네. 그 덕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실상 그 덕의 용법이 이 용법과 완전히 같습니다. 거의 완전해요. 전 오히려 야 예전에 역시 어른들이 한문을 알아가지고 저 아레테를 참 잘 번역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이 적자가 품덕으로 들어오니까 뭐라고 번역합니까? 요즘은 더 아레테를 탁월성 이렇게 번역을 해요. 탁월성. 근데 그 왜냐면 그 덕의 개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탁월성이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이 달리는데 탁월한데 그 탁월함이 드러난 것 때문에 탁월성이라고 하는 거. 탁월은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아, 소프라노 아, 목소리 좋고 고음까지 잘 올라가요. 그게 조수미던 아니면 그리스의 누굽니까? 아, 마리아 칼라스? 예, 조수미 전에 그 칼라스가 제일 잘 올라갔잖아요, 목소리가. 노래를 안 해요. 좋습니까? 칼라서 노래를 안 해요. 그럼 부덕한 겁니다. 그런데 노래를 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줘요. 그러면 덕이 실현된 거예요. 덕이 있는 겁니다. 아레테가 드러난 거죠. 아레테가 드러난 것이죠. 그녀의 탁월성이 드러남으로써 우리 모두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요것이 그리스어인데 이게 바로 라틴어로 오면서 이제 들어본 말이 됐을 겁니다. 벌초, 비루투스. 벌추라고 하는 거 있죠? 비루투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가장 주된 사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 그걸 비루투오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뜻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실제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서양 사람들이 실제성을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요 라틴 개념만 하더라도 실제성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 아, 저 영어들 다 잘 하시니까 이를테면 저도 맨 처음에 virtually 부사로 쓸 때 영어에서 지금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래서 he is 저기 virtually boss 뭔 소린가 그랬어요. 아, 사실은 저 쟤는 허수아비고 이 사람이 진짜요. 실제 보스요. 진짜 대장이요. 그때 볼촐리라는 말 쓰더라고. 예, 실제적이다 이거예요. 실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의 덕이 능력이 그리고 그 효능이 효라는 말도 우리 많이 쓰죠. 효 뭐 공효 공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막 드러난 거예요. 보세요. 이 공자랑 이 덕자랑 맞죠? 공덕, 공덕비. 그가 우리 현관으로 와가지고 얼마만큼 좋아졌냐 이거예요.
좋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다고 해서 공덕에 대해서 찬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단어들이에요. 공과 덕 이렇게 공덕 공효 이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부덕은 또 뭐예요 도대체 부덕. 그리고 흔히들 요즘 가끔가다가 쓰이던데 잘 안 쓰이던데 예전에 그 기관장들 뭐 잘못되고 아랫사람들이 저 현착해 해가지고 사고 치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덕의 소치. 부덕의 소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다 그렇게 이제 배워왔어요. 기관장으로서 내가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잘 관리 못해서 벌어진 일이요. 네, 그래서 그때 부덕의 소치라고 할 때 부덕이라는 게 인의예지신의 부덕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내가 관리 잘 못했어. 내가 쟤네들을 이렇게 현실에서 쓸모있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걸 내가 놓쳤어. 내가 관리를 못했어. 그 뜻 아닙니까? 부덕의 소치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또 부덕의 소치라고 그때 그 높은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성수대교 무너진 거 부덕의 소치 부덕의 소치 그러면 그 반대는 덕이 있어야 하고 그 덕은 아랫사람들이 다 컨트롤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따라서 그때 참 이상한 번역이네 라고 시인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덕을 아예 파워로 번역한 거예요. 초창기에 야 이게 파워다 이거예요. 파워. 그래서 초창기 번역이 타오 앤 이스 파워 도와 그것의 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은 파워라고 하는 너무 경박해서 안 쓰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저 파워라고 했어요. 읽어보니까 그 파워, 저 도를 공부하면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능, 공효가 생긴다 이거죠.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진리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 마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얘기한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할 만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죠. 너희가 이제 이 회사도 잘 운영되고 국가도 잘 운영되고 그리고 너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너의 미래도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가 덕입니다. 덕. 정말 넓죠. 요즘 쓰이는 단어가 너무 좁게 쓰이는 거고 그게 유가들이 자꾸 저 덕을 덕목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의 도덕으로 인의로 도덕을 한정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워낙은 개념상으로는 당연히 도덕 인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론과 실천 그 중에서 최고는 인의다. 이게 유가들이 얘기인데 그럼 인의도 도덕 인의 했어야 되는데 덕목이 더 중요하니까 인의 도덕이 된 거예요. 도덕이 뒤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이 마치 이제 윤리적인 윤리란 뜻과 같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도덕도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시점은 한 위진시대 쪽부터 그런 용법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도덕은 노자 쪽 거래서 좀 별로 이렇게 쓰긴 써도 그냥 남의 일인다 싶었는데 적극적으로 그래 진짜 니네들이 말한 도덕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줄게. 그건 인이야. 인이밖에 없어. 아까 맹자 나오듯이 인 사랑하고 사랑만 있으면 뭐야 사랑을 실천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 실천하기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호연직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인. 왜 인을 해야 돼? 남의 마음 생각해봐. 남. 왜 너만 생각해? 남도 생각해. 그래서 계속 애인 얘기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지. 너도 싫었잖아. 남이 너, 그 사람 하기 싫은 거 너한테 시켰어. 싫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해의 폭을 사랑으로 넓히고, 그건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게 의의로, 맹자의 의의. 그래서 인의 철학자가 공맹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단어가 바로 덕이란 저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뭐 공효 이러면 좀 잘 못 알아듣고, 그럼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해도 돼요. 기능. 기능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function, functional. 아,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 친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회사도, 저 학교도 때려치고 최근에 무슨, 국경 없는 의사회. 거기도 광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랑 친한데, 이 정형외과거든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갔는데, 기능성 장애래요. 기능성 장애래요. 기능, 많이 들어보셨죠? 기능성 장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전 또, 저도 머리가 나쁘니까, 아, 기능성 장애 뭐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기능성 장애인데. 그러니까 그 양반 딱 웃으면서 그 양반 나한테 그러더라. 기능성 장애예요. 의사들이 원인을 못 찾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아프긴 아픈데 설명이 안 돼요. 그럼 기능성 장애라고 그래요. 그거를. 솔직한 사람이에요. 텔레비전에 그 국경 없는 의사에 나올 때 김용리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요즘 털 길고 다니던데. 그 사람이에요. 이때 기능의 뜻이 뭡니까? 분명한 병인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 아픈 거예요. 걸을 때 아프고. 그런데 그 아프지 않아도 되고 도대체 왜 아픈지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의 논리에 따라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프다.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의사의 능력이 있고. 그러지 않고 전혀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기능성 장애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의사들 기능성 장애가 지네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를 때. 바로 기능이라는 건 이렇게 현실에서 드러나는데 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의사라고 다 알아요? 모르죠? 근데 현실에서 드러날 때 아픈 것이 바로 기능성 장애죠. 따라서 요때 이제 공, 효, 공효, 효능. 요때 덕이라는 개념도 현실에서 너무나도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도양적 개념인데. 그게 결국 오히려 남아있는 게 부덕의 소치 정도, 이렇게 부정적인 용법들. 그 다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다 이해 못 하더라. 저 라면 5개 들어있는 걸 무슨 포장이라고 그래요? 예. 알아? 요즘 뭐라고 해요? 이제 덕용이라는 표현도 안 쓰더라고. 덕용을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덕과 씁. 저도 저 표현 보고 초창기 학생들 라면 다섯 개 사면 싸고 이렇게 여섯 개 들어 있거나 이런 거 그게 다 덕용 포장이라 했잖아요. 덕용. 쓸모 있는 포장이란 얘기예요. 쓸모 있는. 요때 덕이, 여기에 뭐 인위 예지신이 들어가요? 라면에?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한묶음으로, 이게 한꺼번에 포장했기 때문에 아주 쓸모가 높다. 그게 덕용이잖아요. 덕스럽게 쓸모가 있다. 그게 바로 요때가 그 덕자의 용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덕용. 아시겠죠? 쉬워지죠? 그러면 덕이. 예. 덕이 그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뭐 덕스럽다 할 때. 그 덕이요. 그 덕은 인위의 지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효용이 큰 그런 뜻이죠. 효용이 큰. 예. 그래서 이렇게 도와 덕을 얘기하면서 도자는 이 덕경에 그런 효용을 마구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힘이 빠지시거나 그러실 때 덕경을 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힘이 좀 납니다. 야, 이거 읽으면, 나도 이렇게 힘이 세질 수 있겠구나. 아까 파워 하는 것처럼. 왜, 우리 우리가 소설을 보고 동화를 보는 게, 뭔가 꿈을 느끼게 해주듯이, 이 덕경을 보면 힘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노자가 한나라 때 정도 되면 그냥 노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누르황자를 써서 황노학이라는 게 이제 유행을 합니다. 이때 황노학이라는 건 뭐냐면 황제, 신화 속에 있는 황제 사상이죠. 황제 사상, 그야말로 이상적인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것의 정신이 오히려 노자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버려 둬도 잘 됐으니까. 그냥 간섭하고 막 이 일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불간섭을 하면서도 우리 백성들이 잘 살게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념과 노자와 맞는다는 거예요.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포장을 황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단군 정도로 집어넣고 그 다음 노자라는 철학 같이 집어넣어서 이 황노적 정신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화 방식은 한나라 때는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가 사마천 아시죠? 네, 사마천 쓴 사마천이 사기를 쓰죠. 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재밌지만 그 사마천이 그 자기 생식기 잘린 거 아시죠? 어, 모르시는구나. 아시죠?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데, 아니 왜냐면 그 사마천이 너 목 잘릴래? 밑에 잘릴래? 했더니 밑에 자르세요. 진짜 치욕적이지만 밑에를 자르고 그래 살아남습니다. 정말 치욕적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목과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너는 이제 거의 목숨만 살려 있는 거지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니까 정말 치욕적인 건데도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아버지가 사마다만이에요. 아버지가 저 뒤에 역사서를 다 자료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놈한테 엄마 내가 모아놨으니까 네가 써.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모아놓은 거 내가 죽으면 저거 못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려만 주셔. 그리고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역사를 이제 역사책을 쓴 거예요. 왜 학자가 나올 때 뭐 3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유 책은 누가 모아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다 모아준 거예요 이게. 그 사마천의 사기 보면 뭐 이런 철학자의 얘기는 아버지 얘기를 그대로 써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이렇게 요약해 주셨다. 이 세상에 이런 식의 많은 학파들이 있었다. 육가 정도가 나눠줄 수 있다. 육가요지. 그리고 그건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써요. 자기가 쓰지 않고 아버지가 한국어로 아버지 거 사마담 딱 씁니다. 그 앙드레지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학자가 나오려면 3대가 공부해야 된다고 3대가 덕을 기울여야 된다고 지금 쓰는 제가 덕이란 표현도 효능입니다. 3대가 덕스럽게 뭐 돈 퍼준다 뭐 그 사랑 베푼다 그런 뜻이 아니죠. 3대가 같이 협력해서 기능을 최고화 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이때도. 그래서 사마천이 말로는 이거는 증거는 없어요. 엉덩이에 구데기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제 물론죠 이제 아랫도를 잘랐으니까 이, 그 처리가 잘 안 돼서 구데기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앉아가지고 그 사기를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전 사기가 사마천이 썼다는 거가 처음에 전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예전엔 집안이 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집안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왕필 같은 사람은 주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내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쪽 에서 나 특화된 집안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마천내도 집안내력이 사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그걸 다 모아놓고 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서 중에서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럼 저는 사마천 쪽을 선택합니다. 저 의지. 아니 그래서 사마천에는 인간적인 이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저 정도 배짱, 저 정도 의지 뭐 이 정도면 그 역사에서도 거짓말 안 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 쪽에 전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천이 바로 놀라지 마세요. 왜 놀랍냐면 열전을 쓰는데 열전 아시잖아요. 열전 뭐 기생 열전 할 때 열전 아닙니까? 예, 그 하나 하나씩 인물 나열하는 거 아닙니까? 나열하는 거니까 이 열전을 쓰는데. 미치게도 노자와 한비자를 같이 엮어요.
노자 한비 열전이에요. 예? 노자랑 한비자가 무슨 관계인데 엮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 덕의 문제, 효용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한비자와 노자는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는 시각은 결국 사마천이 시작이고, 그리고 오늘날 보면, 어이, 완전히 여기는 정치, 반정치이고, 여기는 정치인데, 여기는 완전히 법 같은 거 부정하는 사람이고, 이쪽은 법, 완전 법가인데, 이 둘이 섞일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황로학처럼 섞일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사마천은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관점은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을 수도 있죠. 예, 노자 한비 열전이 바로 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노자랑 한비자랑 섞일 수 있어? 이상하네. 전혀 물과 기름 같은데. 그런데 한비에 보면 두 가지 노자에 관한 편이 나옵니다. 그게 예, 노자를 써서 비유할 때 비유자, 유로 편도 있고, 그 다음 해석한다고 할 때 해자를 써서 해로 편, 유로 해로가 있어요. 두 개. 오, 도대체 한비자 왜 저 두 개가 있어? 이거 갖고 학자들끼리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짜다, 잘못 들어갔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맞을 거야, 등등.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당연히 있을 거고, 거짓은 아니다 얘기예요. 근데 그 연관관계 뭐냐를 따질 뿐이죠. 그 연관관계가 뭐겠습니까? 통치를 잘하려면, 정치학 아닙니까, 한비자? 노자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통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의로 드러나더라도 무의지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또 통치의 이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정치가들은 임금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은 무의하고 신하는 유의하는 거예요. 임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열심히 재상이 열심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원칙 맞긴 맞아요. 현실에서도. 여기 회장님들, 사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회장이 이것저것 다 간섭하면 이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는 저 한 뭐 사장급이나 상무급에서 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고, 회장은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크게 보면서, 아, 그런데 너무 서운한 거 없는 없도록 해. 어디 빠진 거 있나. 이렇게 해줘야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 클수록, 회사가 클수록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지고. 바로 그 이념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저 무역한 거 있잖아요. 모든 이, 그, 회장님이 얼굴에서 표정이 막 드러나. 그러면 아랫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면류관 씌웠던 이유가 자기 표정 못 보게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눈빛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신하들이 저 눈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움직이는 발이죠. 발을 내리고 커튼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 얼굴 보면서, 뭐, 그런 거 눈치 안 보게. 그 본인의 감정을 또 드러나지 못 보게. 그래야지 통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역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임금이 무역하고, 그리고 무의해야지. 자기 방향이 확 있으면 꺾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국을 통치하는 임금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가만히 아무 일 안 하는 듯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는 무의하고 신하만 유의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마키아벨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임금님은 좋은 일만 하세요. 표창장이나 주세요. 바로 재상이, 저 처벌은 재상 보고 시켜요. 왜 임금님 왜 자꾸 나쁜 짓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요. 마키아벨리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정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저 행정해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제 욕심이 문제더라고요. 아니, 원리 원칙은 다 있어요. 여기 책장에 다 있어. 근데 여기서 요거 갑돌이 주고 싶고,
여기 갑순이는 믿고 뭐 이런 것들이 껴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요거 대로만 하면 그냥 할 게 없어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근데 아래 직원들이 여기다가 자꾸 자기 욕심들 집어넣더라고. 거래처 저 A가 갈비 사주고 B가 술 사줬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 뭐 이런 거 자꾸 이게 욕심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행정 안에. 그러니까 의외로 행정은 단순한데 행정 속에 있는 욕심. 하다못해 그 대표까지 포함해서 대표도 아이 내 용돈도 좀 챙겨줘 뭐 이런 욕심이라든가 뭐 아이 법인 건데 이번 차 좀 바꿔줬으면 저 자식들이 왜 뭐 차도 안 바꿔주고 말이야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기의 욕심이 결국은 일을 망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비자에 나오는 요거의 핵심은 뭐냐 노자의 핵심은 뭐냐 빌어자에 고요할 정자를 써서 허정입니다. 허정한 지도자만이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참 어렵지만 정말 큰 나라면 저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많이 봐요. 욕심 있는 지도자에게는 그 욕심을 맞춰주는 그야말로 저 나쁘게 얘기하면 간신과 같은 부하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반드시 따라붙어요.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말아먹던 회사를 말아먹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또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볼 것 없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보라. 근데 그 양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아니 간신 나부랭이야.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더라고 그게. 그리고 지도자가 늘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신 차려주면 고마워. 그래 좋아. 그래놓고 또 물어야죠. 한 번 더. 그래, 좋은 소리는 고맙게 잘 들었는데 그럼 나쁜 소리도 하나 해봐. 그러니까 늘 신화를 둘 두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를 두거나 뭐 이렇게 급진 또는 뭐 개혁 이쪽 둘 두고 둘의 의견을 다 들어보게끔 하는 게 정치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기 위해서 허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일본 놈들 안 쳐들어와 라고 판단을 이미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허정하게 그래? 여기 아까 얘기한 뭐 김성일이는 안 쳐들어온다고 그래? 또 누구는 쟤 그 생긴 거 원숭이 같아도 야심이 보통이 아닌데 눈알 봤더니 욕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분명히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 그 둘 중에서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임진왜란을 앞두고. 근데 자기가 욕심이 있으면 이게 가려서 안 보인다 이거죠. 따라서 가장 고급 통치술은 노자가 가졌다. 그리고 노자의 효용이야말로 이렇게 크다라는 게 바로 이 노자의 정치철학적 의미인 것입니다. 좀 오세요? 그거? 감이 오세요? 글쎄, 부모가 자식 다룰 때도 사실 허정한 게 제일 좋긴 해요. 사실은. 네, 사실은 그래야지 자식들끼리도 싸움 안 나죠. 근데 부모가 허정하지 않고 이제 한쪽에 너무 쏠려 있으면 탈이 납니다. 또 탈이 나요. 진짜 탈이 나더라고. 정자가 무슨 정자? 예. 고요할 정자입니다. 고요할 정자. 예. 이거 발음 요소, 예, 정자. 예. 허정. 정화. 정화할 때 정. 정숙할 때. 예, 고요하다. 그 정자입니다. 어때? 허정한 마음. 대통령이 정말 허정하기를 우리는 늘 기원합니다. 정말 최고의 지도자가 허정하지, 해야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속내가 자꾸 드러나고 하면 그 대장으로서 자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뭐 둘의 다툼이 있으면 둘의 다툼을 잘 이렇게 조절해서 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대장의 역할이죠. 그러면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좋은 소리 하는 것만 듣지 말고, 그것도
그걸 늘 봅니다. 봐서 좋은 소리 말고 나쁜 소리도 한번 해봐. 이렇게 물을 줄 아는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는 저는 진짜 목숨을 바치지. 아이, 이 정도면, 어이, 자기, 아이, 물론 노상이 나쁜 소리만 들으면 뭐, 저기, 짜증나겠지.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그걸 견내, 예, 허정하게 진짜, 지켜내야 합니다. 예. 그게 부모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아, 뭐, 아버지 이거 좋아, 좋아. 그러면, 아, 그거 말고 나쁜 점도 얘기해봐, 아버지. 아무나, 예, 해줘야지. 사실은 관계가 맺어지죠, 서로가. 진정한. 예, 그게 이거고, 이게 바로 노자가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가를 합리화하면서도 이렇게 둘 같이 얘기를 했고, 이걸 통해가지고, 공리를, 이가 여기서 효능을 극대화시킬 방도를 노자를 통해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실천의 세계인 거예요. 실천의 세계. 현실에서 드러나는 세계. 널처리. 예, 파워 있게 드러나, 파워풀하게 드러나는 거. 그게 예, 중요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것 없이는 이제 그 노자의 완전한 역할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10분 쉬겠습니다. 예.